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SES 프로덕션입니다. 이번 주제는 2018년 세계 휴대전화 기업 순위인데요. 시장 조사 기관인 카날리스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가 2018년 8월 1일에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를 받고 저도 좀 의아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게 진짠가? 이 정도로요. 자, 그러면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제 말 말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세계 휴대전화 기업 순위 탑 10! 10위는 테크노라는 회사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도 조사하기 전까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회사는 동아시아나 유럽, 북미 지역에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개발도상국 지역에 싼 휴대폰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대표작은 카몬 시리즈라는데 처음 보는 휴대폰입니다. 정말로. 예. 아무튼 홍콩의 테크노가 점유율 1.3%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9위는 핀란드 회사 HMD입니다. 또 이 회사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노키아 아시죠? 노키아. 노키아의 후신격인 회사입니다. 현재 20대 초중반이신 분들이 잘 아실 텐데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글로벌 시장 1위인 회사는 노키아라는 핀란드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되고 시장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데 이 변화에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노키아는 망합니다. 그러던 중 노키아에 근무하던 몇몇 직원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가 바로 이 HMD입니다. 그래서 HMD가 출시하는 휴대폰들을 보면 전부 다 이름이 노키아가 들어갑니다. 8위는 중국의 레노버입니다. 점유율 3.0%인데요. 레노버도 중국의 큰 회사 중 하나입니다. 근데 노트북이나 컴퓨터만 파는 줄 알았더니 스마트폰도 팔더라고요. 모토로라를 인수해서 그걸 바탕으로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모양인데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AS 서비스도 개판인데다가 성능까지 안 좋으니까 좀 침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7위는 LG입니다. 놀라셨죠? LG의 순위가 이만큼 내려갔습니다. 중국 기업의 선전도 있겠지만 LG전자가 삽질을 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LG의 휴대폰은 정말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노키아나 모토로라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시장의 변화를 잘 감지하지 못했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그래도 따라가려고는 하지만 스마트폰의 성능이 상대적으로 영 좋지 않은 편이어서 이제는 아예 침체기인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LG는 스마트폰이랑 마케팅 빼고 다 잘 만든다고 했겠어요. 네. 6위는 비보입니다. 역시 중국 회사인데요. 휴대폰이나 운영체제 대부분이 애플 거와 유사합니다.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기본 앱까지 전부 다 비슷해요. 그리고 폰트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기본 폰트만 사용이 가능한데 다른 폰트를 사용하려면 현질을 해야 할 정도로 서비스가 극악입니다. 5위는 점유율 8.6%의 오포라는 회사입니다. 아까 비보라는 회사가 애플을 뱉겠다고 했잖아요. 이 회사는 삼성을 뱉겼습니다. 중국 기업의 고질적인 문제긴 하지만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녹음이 좋다는 것 외에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원래 이 기업이 오디오를 파는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사운드는 알아주는 수준입니다. 4위는 샤오미입니다. 샤오미가 이렇게 급격하게 순위가 오른 이유는 유럽과 인도, 아시아 시장에서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판매량이 3,200만 대입니다. 작년보다 900만 대가 더 늘어난 셈인데요. 사실상 삼성이나 애플에 위협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가 제일 좋은 휴대폰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물론 특허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3위는 애플입니다. 많이 놀라셨을 텐데 네, 3위 애플 맞습니다. 2위 기업이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성장해서 애플을 추월해버렸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 애플의 1, 2위 구조가 무너진 것은 처음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 정도로 대이변이 발생했는데요. 애플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의 휴대폰과 노트북 등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삼성에게 따라잡히게 되었고 이제는 3위까지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위는 중국의 화웨이입니다. 올 2분기에 5,420만 대를 출고했는데요. 애플이 4,130만 대를 판매한 거에 비해 1,000만 대 이상을 판매했습니다. 그 덕분에 2위에 올랐는데요. 화웨이는 북미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성장을 했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성장률이 107%나 됐다고 합니다. 화웨이가 어떤 회사냐면 사실상 범죄단체입니다. 실제로 밝혀진 것도 있지만 개인정보나 국가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사례가 몇 차례 있습니다. 애초에 회사 명칭이 화웨이인데 이걸 한글로 해석하면 중화민족을 위해 분투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좀 어이가 없는 회사긴 한데 점유율 15.5%로 화웨이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대망의 1위는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바로 삼성입니다. 7,150만 대를 판매해서 점유율 20.4%로 1위를 지켰습니다. 말이 필요한가요? 한국에서 가장 거대한 기업이며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애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어느 정도 좋은 성능으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삼성이 언제까지 1위를 유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중국이 상당히 삼성 견제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화웨이나 샤오미가 삼성의 점유율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어서 1위 자리를 뺏기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준비한 순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삼성이 조금만 더 선전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 상식의 벽을 허물다 SES 프로덕션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SES 프로덕션의 많은 영상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누르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